이것이 없으니까 원자는 중요해. 그래서 화학뿐만이 아니라 물리학, 지구과학, 생물학 등 과학은 원자 개념 없이 설명하기, 성립하기 어렵다. 원자의 개념은 각종 과학의 필수야. 과학 영역에서 필수다. 원자 개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리처드 파인만의 말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다. 오,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상 밑에다가 쓸까요? 이 정도면 완전 권위자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원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원자 개념의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란 무엇인가 질문 그리고 대답 해줄 거다. 그러면 나달랑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문답. 이렇게 쓰면 되지. 문답의 형식으로. 문답의 형식을 쓰는 이유는 뭐야? 독자들에게 있어서 지문에 관심을 계속 유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원자에 대해 연구해 왔다. 원자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다.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사람 이름에다가 세모, 물질은 아주 단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았고,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는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확인하지는 못했었지만, 원자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의 개념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야. 개념은 인식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알갱이를 원자라고 불렀다. 올, 원자라는 말을 처음 나타낸 사람 누구? 데모크리토스. 이렇게 확인. 시간이 지난 후, 밑에다가 쓸까요? 통시. 적. 19세기 들어서 돌턴은 돌턴 세모.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근대 원자설을 주장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야. 원자의 개념을 처음 등장시킨 사람은 데모크리토스. 원자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돌턴. 이렇게 연결해야 돼.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원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뭐예요? 원자라는 용어의 등장이 됩니다. 원자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서 또 밑에다가 쓸까요? 통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쓰는 겁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의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원자 모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원자 모형 동그라미. 원자 모형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니들 그러면은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표준 모형 배우냐? 쿼크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 해요? 대단하다. 엄청나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중 가장 먼저 실체가 밝혀진 것은 질량이 가장 작은 전자다. 윗글에 대한 OX 나오면은 물어볼 수 있죠. 원자 구성 중 가장 먼저 밝혀진, 정체가 밝혀진 것은 누구다? 전자. 전자의 특징? 질량이 가장 작다. 이상하네. 제일 무거운 애가 아니라 제일 가벼운 애가 먼저 발견이 됐대.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된 데는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력으로 강하게 속박되어 있어서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점을 한몫했다. 핵이 있어. 이 안에 그냥 큰 거, 한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거 여러 개가 이렇게 묶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얘네 둘이 너무 찰떡같이 붙어 있어.
따로따로 떼서 연구해야 되는데, 아, 쟤네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안 되네? 그러면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걔는 혼자 다니는 것 같으니까 걔를 먼저 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1897년 톰슨은, 오케이, 우리 앞에서 봤었던 거, 톰슨 1번이었잖아요, 1번. 톰슨은 음전하를 가진 전자를 발견했다. 전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 톰슨. 그런데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그 속에는 양전하를 가진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이게 원자야. 내가 전자야. 근데 나를 봤더니 내가 음전하야. 마이너스야. 근데 이방 전체는 중성이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음성이니까, 음전하니까, 여기 누군가는 양전하여야 돼. 이렇게. 너무 추론 당연한 이야기인 거잖아. 그러나 당시에는 원자의 구성 요소이면서 양전하를 가진 존재는 아직 발견되지가 않았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양전하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톰슨은 쿠키 속에 박힌 건포도처럼 원자 내부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 양전하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박혀 있다라는 원자 모형을 주장했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옆에 됐을까? 이게 톰슨인 거지. 초코칩 쿠키에 초코칩이 박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시 초코칩은 촉촉한 게 맛있지. 이게 톰슨의 모형이다. 주의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여기야. 양전하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박혀 있다. 고정되어 있다야. 고정되어 있다. 박혀 있다. 고정되어 있다.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는, 러더퍼드 세모, 그리고 위에다 숫자 써야지. 2번.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선 중 알파선을 이용해 톰슨의 원자 모형을 검증했었다. 금으로 된 얇은 막에 알파선을 충돌시켜. 알파선은 전자보다 8000배나 무거우니까 톰슨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알파선이 전자와 충돌하더라도 거의 휘어지지 않을 거라고 러더퍼드는 예상했다. 알파선을 쏴. 전자가 있어? 전자에 부딪히지 않으면 얘는 계속 직진하겠지. 그런데 여기에 쏘는 이 선이 여기에 있는 전자보다 8000배나 무거우니까 부딪혀도 거의 가던 길 그대로 해서 진짜 각도로 0.001도 정도만 차이가 나야 돼.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거지. 덤프트럭, 25톤짜리 덤프트럭이 예를 들면은 뭘 할까? 그냥 길거리 서 있는 마네킹을 치고 지나가. 마네킹하고 부딪혔다고 25톤 트럭의 경로가 확 바뀌어? 바뀔 리가 없거든. 그냥 걔는 가던 길 가는 거야. 물론 요만큼은 경로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 되게 상식적인 얘기야. 그래서 알파선은 전자와 충돌해도 거의 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충격적인데? 실험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달라졌다. 대부분의 알파선은 휘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지만 몇몇 개는 전자와 충돌했다라는 것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큰 각도로 휘어졌다. 이렇게 휘어지는 애가 있어. 이렇게 휘어지는 애가 있더라고. 근데 이 각도가 너무 큰 거야. 이거 전자랑 부딪혀? 전자랑 부딪힌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와 부딪혔는데?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실험값, 한계가 이제 나타났어. 그러면 기존의 원자 모형 바꿔야지. 알파선이 큰 각도로 휘어지려면 원자 속의 양전하가 아주 작은 부피 속에 모여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부딪힐 때 여기 점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이 엄청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야 돼.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다. 25톤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요만한 쇠공이야. 근데 요만한 쇠공이 뭐 예를 들면 한 5톤짜리야. 이렇게. 그러면 얘이 트럭 경로 비껴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있어? 양전하가 원자 내부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그림 봐. 양전하 요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 애들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군데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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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떼를 지어서 모여 있어야 돼. 그러면은 설명이 가능해. 알파선이 여기에 오면 튕겨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전하가 원자 내부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러더퍼드는 이야기합니다. 원자핵이라고 하는 중심부에 묻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이후 실험에서 오호 가설을 세우고 실험했더니 실제로 원자핵이 존재해 원자 지름의 10만 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원자핵은 크기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작아. 양전하가 똘똘똘똘 뭉쳐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밀도도 아주 높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름 10에 마이너스 15미터인 핵이 지름 10에 마이너스 10미터의 전자구름 속에 박혀 있는 건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나? 이 정도. 종합운동장에 모래 한 알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요. 즉, 원자핵이 아주 작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실 지름 10에 15마이너스 제곱미터에 10에 10미터 전자구름 속에 박, 이게 감이 안 와. 그런데 운동장에 모래 하나, 이거는 느낌이 빡 오는 거지. 옆에 종합운동장에 모래 한 알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적 표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원자핵이 얼마나 작은지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으면 되지. 나에서 사용된 서술상의 특징, 문, 답. 원자 모형은 등장했습니다. 원자의 성질과 내부 구조를 설명하려고 톰슨 1, 러더퍼드 2, 보어 3이 고안하여 제시했습니다. 전자, 양전하, 원자핵 등을 차별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독자들이 해야 할 일. 러더퍼드 실험에 의의, 러더퍼드 2번이었죠. 2번 실험했습니다. 왜 했어? 1번 이론, 톰슨의 이론이 한계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러더퍼드의 실험을 통한 검증.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대한 비유는 오,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해합니다. 비유해서 아, 이해가 쉬워.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그 정도 확인. 다음 페이지. 1911년 러더퍼드는 2번이죠. 새로운 원자 모형을 가정하기 시작했다. 러더퍼드 2번. 쿠키에 박혀 있는 거 아니야. 양전하가 원자 중심의 좁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끊어. 옆에 그림 보는 것처럼 양전하가 원자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면 사실은 플러스 큰거 하나 했지만 이 그림대로 하면 작은 플러스 6개 그려야 돼. 이렇게. 음전하, 즉
전자들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가운데에 플러스 작은 거 6개 있는데, 그러면 작은 마이너스 6개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 만약 전자가 톰슨의 모형처럼 이곳저곳에 분포되어 있다면,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전기력 때문에 원자핵 쪽으로 이동할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마이너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가까운 데에 플러스 6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들어 끌려와야지. 얘도 이렇게 끌려와야지. 끌려와야지. 끌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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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오면 어떻게? 쪼그라들어야 돼. 근데 원자 크기는 쪼그라들지는 않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얘네들이 끌어당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구가 태양 도는 것처럼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원자는 즉시 쪼그러진다. 그래서 결국 러더퍼드는 생각을 했죠. 뭐라고? 아, 태양이 행성을 공전시키듯. 질량이 큰 원자핵이 전자를 공전시킨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요 원자핵, 태양, 전자, 행성을 끌어당기듯 태양, 원자핵이 돌아다니는 전자를 공전시키는 거다. 이게 겁나 그럴듯한데? 이거지. 원자를 태양계의 축소판처럼 다루려는 러더퍼드의 생각 2번 아주 매력적이었어. 왜냐면 태양계라는 큰 것으로부터 원자라는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오, 일관되게 대칭적 형태로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비교적 간단한 이론이니까. 여기저기 어디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이론이니까. 하지만 태양계와 원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서 그의 생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지문 읽으면서 확인해야 할 거는 뭐야? 태양과 원자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 궁금해하면서 읽어야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인력, 행성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의 균형에 의해 태양이 계속적으로 태양의 주위를 돌 수가 있다. 인력과 원심력의 균형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태양의 주위를 돌 수가 있다. 하지만 음전하를 띤 전자의 행동은 전하를 띠지 않는 물체와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행성을 전자에 비유했었는데 행성과 전자가 다르단 이야기야. 왜? 전자는 음전하. 행성은 그 자체가 음전하를 띠지 않는 거야. 전자는 전자기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전자핵 주변을 돈다면 계속해서 전자기파를 복사하게 된다. 전자는 전자기파를 복사하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전자는 돌면서 에너지, 쓸까? 어디가 있어? 전자기파를 복사한다. 이 말은 결국은 에너지를 쓴다야. 에너지를 방출한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수 있는 애가 힘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 보면 끌려가게 돼. 힘이 빠지니까.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화살표. 에너지를 잃게 되고 화살표. 에너지를 잃게 되면 원자핵 쪽으로 이동하여 화살표. 원자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되게 그럴듯하죠?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이처럼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원자는 매우 안정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실험 결과와 네 이론이 다르다. 네 이론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1913년 보어는 보어 3번이었죠.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보어 사람 이름이니까 세모 할게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래서 그는, 자, 보어 얘기. 요즘 먹히는 이야기니까 이 아저씨는 다른 색으로 칠할게요. 보어. 새로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먼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과 같이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다. 일단 그거는 인정. 그거는 인정. 근데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 즉 전자 껍질을 따라서 핵 주위를 돈다. 핵이 있어. 전자가 돌아. 러더퍼드 얘기했어. 근데 어떻게 돌아요? 러더퍼드 씨? 그냥 지가 돌고 싶은 대로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보어는 얘기했어. 얘 돌아요. 거기 인정. 어떻게 돌아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 그길 따라 도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 또 하나의 가설은, 전자가 동일한 전자 껍질을 돌고 있을 때, 전자기파, 즉,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는 않지만,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 정해진 길을 돌고 있을 땐 에너지가 그대로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를 않아. 근데 얘가 다음 밖에 조금 먼 코스. 이렇게 돌러. 요렇게 돌던 애가 이 코스로 갈 때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한대.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다 아는 얘기야, 니들. 화학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이러한 가설로 만들어진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좋은 점 뭐야?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 원자의 안정성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거는 뭐야? 원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원자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 모형 역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또 요거 체크해 볼까요? 이 모형의 한계, 보어 이론의 한계는 뭐야?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수 있다라고 가정했지만 이 가정 자체가 양자역학적 성질을 잘 반영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건 요즘 과학의 가장 기본인 거지. 얘 위치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빛을 쏴서 반사해서 돌아오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건데 내가 빛을 쏘는 순간 얘 위치 변해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운동량을 알고 싶어. 운동량을 정확히 알려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이 위치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약한 파동에 빛을 쏴줘야 돼. 얘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에. 그러면 얘를 아예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은 좋죠. 어디가 있어? 보어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현대 물리학에선 아니야.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알수 없어. 그게 현대 물리학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 제시되고도 있습니다. 그게 또잘 설명하면 보어의 이론을 밀어내고 그게 새로운 이론이 되겠지. 아, 과학 기술은 어떻게 발달해? 이론을 세워, 주장해, 한계가 발생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오, 한계가 있어, 오, 그걸 보완해 줄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해, 오, 이런 식으로 발달합니다. 다음. 맺음말, 이제 끝냅시다.
보어 이후에 뭐가 나와 있는지는 설명 안 해줬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닌 거거든. 이렇게 톰슨에서 시작된 원자 모형은 1번, 러더퍼드를 거쳐서 보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물리학자들에 의해 변화를 겪어왔죠.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면 다른 과학자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가설의 한계를 밝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내세우고 다른 과학자가 이 가설을 또 비판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과학 발전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이 글에서 원자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톰슨, 러더퍼드, 보어. 하지만 보어도 현대 이론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다 해놓은 것처럼 톰슨 이론의 한계가 뭔지, 러더퍼드의 한계가 뭔지, 보어의 한계가 뭔지는 확인하셔야 한다. 밑에 러더퍼드의 2번, 특징과 한계. 보어의 원자 이론이 등장했고요. 보어의 두 가지 가설, 얘네들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코스가 있다. 코스를 이탈해서 다른 코스로 갈때 에너지가 흡수, 방출되는 거다. 과학 발전의 과정은 위에서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니까 그대로 제목에만 체크해 놓고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더 낫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글을 읽으면서 톰슨의 원자 모형에 관해 정리한 겁니다. 러더퍼드와 보어의 원자 모형을 정리해 봅시다. 요거 사실은 읽으면 앞에 짐은 또 읽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 그림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옆에 1번에다가 빨간색으로 체크. 그대로 나왔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씨, 이해가 안 되는데. 전자는 전자기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원자핵 주변을 돈다면 전자기파를 복사한다라 그러는데 환장하겠네. 복사라고 하는 단어 뜻도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사전 찾아봐야지. 전자의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복사하게 된다라고 해놨는데 얘가 움직이면 왜 전자기파가 복사가 될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단어 뜻을 모르면 사전에서 내용을 모르겠으면 인터넷 검색을 하고 혹은 책을 찾아보고 그러면 된다. 다음 페이지. 빈칸의 내용을 찾아봅시다. 아, 복사란 방출이란 뜻이겠구나. 전자기파와, 저기, 전자의 운동과 전자기파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들. 여기에 체크할까요? 원자에 있는 전자가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 에너지를 방출하지. 기운이 빠져. 원자 핵으로 끌려 들어가. 그러면 원자가 쪼그라들지. 라는 이야기. 다음. 지금 우리 과학 지문이잖아요? 과학 지문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으면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이러한 과정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만든다.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기초 활동이다. 밑에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각각의 한계. 이거는 뭐 외우는 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각도가 이렇게 너무 많이 휘었다. 양전하 똘똘 뭉쳐있다. 이야기. 돌고 있다?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쪼그라들지 않는다. 그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 원자 모형 과정을 볼때 과학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설을 만들어냅니까? 일단은 저 가설이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증명하려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와. 그러면 저 가설 잘못됐나 보다.
라고 판단하는 거지. 어디가 있냐? 대부분 과학자들은 기존의 가설에 관해서 일단 그대로 실험과 관찰을 해. 한계가 있는 걸이 이론으론 설명이 안 돼. 극복하는 과정,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 그러면서부터 과학이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일단 네 얘기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험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다음 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과학,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 책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읽어보신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생각보다 이 책이 두껍지 않거든? 이렇게 하다못해 뭐 이야기하는 코스모스 이만해 책이. 그다음에 뭐 사피엔스 책 이만해 막 600페이지 이래. 이거 책 짧아. 책 두껍지 않아. 빌려가. 옆에 있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1962년 세상에 나타나자마자, 그렇지, 우리 평소에도 쓰는 패러다임이란 용어를 이 아저씨가 제일 먼저 한 거야.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유행시켰고, 지금은 사회 전반의 일상적인 용어로 익숙해져 있다. 이 밑에 단어들 나오겠지만, 그냥 저는 요 정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대세 이론. 그 시대의 대세 이론이야. 패러다임. 그러면 이해하기 조금 쉬워.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특정 분야의 과학자들이나 사회가 공유하는 이론이나 법칙, 지식 체계, 가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넓게는 시대의 주류적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이 지배적이던 시절에서는 하늘을 보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해? 가운데에다가 지구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 행성이 돈다라는 게 대세니까. 그게 패러다임이었었으니까. 예를 들어 고대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에서는 천동설이 패러다임이야. 지구가 태양 중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등장할 것이 패러다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겁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다.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거야. 모든 과학 활동은 패러다임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동설 시절에 태어났으면 밑도 끝도 없이 지동설 주장하기 시작할 거야? 아니야. 천동설의 바탕으로 해서 그냥 생각하고 관측하고 관측 결과 쓸 거야. 이 코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각도가 왜 이렇게 크지? 아! 지구가 도는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보통은 뭐라고 생각해? 아, 내가 관측을 잘못했어. 그렇게 생각해버린다고. 패러다임은 그 시대의 주류적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니까. 사회 집단도 마찬가지로 시대적 패러다임에 의해 아하, 사고의 틀을 제한받는다. 그걸 벗어난 생각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대단한 거야. 폴란드의 자랑이죠. 폴란드 사람이에요. 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시대의 이념의 틀에 규정되고 제한을 받는다라는 주장이다. 완전 쇼킹한 거야. 과학자. 나는 실험 결과만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는 누가 생각해 놓은 정해둔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당시를 지배하는 이념은 사실의 수집이나 관찰조차 제한하면서,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거, 아,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봐. 인식의 기준을 강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자들이 침묵하거나 과학적 진실조차 왜곡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더 많은 관련 진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난 이후
시대적 편견의 혹독한 공격에 희생당한 이후에 가능하다. 패러다임 전환되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꾸기 어려웠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은 더디고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빨간색 체크. 이전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 이전의 패러다임이 위기를 겪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과학혁명이라고 하고, 제가 듣는 그 과학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걸로 넘어가려면 그 이전에 교수들이 다 나이 들어서 죽어야지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쉽지가 않다. 저 책에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톰슨의 원자, 돌턴 1번. 돌턴의 원자론에서 톰슨의 원자론으로 넘어가는 거, 3번까지 넘어가는 패러다임으로 봅시다. 대세였어? 문제가 있었어? 아니야. 톰슨 걸로 훨씬 잘 설명할 수 있었어. 이런 것들. 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는 거. 예전에 직업은 사회적 안정 수입이었는데 요즘은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 사회학에서도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 됐어. 일단 정지.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